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완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뇌에 대해서 정화시키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꿈에 대한 얘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뇌는 생각, 그러니까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장은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의 상태랑 직접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긴다거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헉! 이런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심장이 벌렁벌렁해,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실제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우리 보통 막 와, 저렇게 해도 돼? 하는 걸 과감하게 하는 사람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러는데, 실제 간이 배 밖으로 나가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류량이 많아지면 간은 간땡이가 부었어 이러잖아요. 간이 실제 붓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삶에서의 어른들이 쓰셨던 말 중에 와, 지혜로우셨구나 이런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심장 이러면 예전에 그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손과 선에 칸트가 그랬나요? 데카르트가 그랬나요? 또 까먹었네요. 데카르트 같은데요. 데카르트가 손과 선에 마음이 있다. 또 이제 뭐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뇌에 마음이 있다. 뭐 물에 마음이 있다. 바람에 마음이 있다. 불에 마음이 있고 우주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기 속에 또 마음이 전해지기도 한다. 별 이제 그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심장의 한 표요. 심장과 뇌, 여기 연결이 되니까요. 거기가 물론 다른 데도 마음이 들죠. 한의학 같은 경우 장기관마다 마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기도 하고요.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마음의 상태를 다각적인 측면으로, 장부 안쪽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감정적으로 이상이 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딱 받는 데는 뇌와 심장 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뇌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파트라면, 심장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 감정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되시나요? 심장이 막 뛰죠. 그리고 진짜 화가 나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목을 탁 잡으면서 심장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응급실 막 가면서 뭐 하는 거 있죠. 그만큼 심장은 마음의 상태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긴장하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든지, 화가 나면 이 심박동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게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은 직접적인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했잖아, 내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났잖아.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을 식당에서 만난 거야. 그것도 내 앞에서 같이 식사를 했지, 뭐야. 이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정도로 심장은 아주 직접적으로 내 감정 상태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마음의 그릇에 어떤 것이 많이 담겨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눈을 좀 가만히 감으시고요. 흉골 바로 옆에 왼쪽으로 있는 심장에 집중합니다. 자, 심장에 집중하면서 심장을 마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나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단어로 말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감정을 뜬구름 같다. 보이긴 보이는데 잡을 수 없고요. 연기 같다. 연기가 보이긴 보이지만 형체가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감정은 뜬구름 같으며 연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말고 바람결에도 사라지는 그 감정을 믿으면 큰일 난다. 뭐 삶이 흔들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나요? 사랑의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훅 빠져서 falling in love 하면서 fall in이라고 하잖아요. fall in이요.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평생 목 잡을 일이 많죠. 아, 이거 내가 이러면서 아닌가요? 행복하시면 다행이고요.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올 상황에 대해서 에이, 뭐 그냥 감당하면 되지. 근데 현실은 어때요? 헐, 이 정도였단 말이야. 다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막 부딪히게 되죠. 아니, 뭐 그렇다고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은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를 원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가 잘 자랄까, 건강할까 걱정하고 아이가 잘 자라면 직장을 잘 갈지, 학교를 잘 갈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생기는 것을 또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에서 선택한다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고통들을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덮어둔 상태가 돼요. 아, 내가 조금 더 승진했으면 했지만 막상 올라가고 나서의 그 고통스러움이 또 따라오게 되기도 하고요. BTS가 그 두바이에 가서 여행한 걸 거기 누군가가 아마 그거를 돈을 대줬던 것 같아요. 근데 20억이 넘는 어떤 막 하룻밤에 뭐 몇천만 원이 하는 그런 호텔에 뭐서 있기만 해도 몇천만 원이 되는 그런 분수에 뭐 하여튼 뭐 그런 대우를 좀 받았나 봐요. 받을 만할 만큼 그분의 자녀가 자살을 하는 걸 BTS 음악으로 막았나 봐요. 두 명이나. 돈은 많으니까 이제 돈으로 BTS한테 얼굴을 가리고 아마 선물을 한것 같은데 그 BTS를 와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안티도 많죠. 그래서 와 감정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은 BTS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BTS 같은 상황이 되기를 원하지만 BTS들은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나요? 아, 심각하게 우리가 해체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딸리는 악플이 또몇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기를 원해서 BTS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고마움을 나누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 같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케이스거든요. 아주 드문 경우죠. 아주 선하고 착하고 저 암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좋은 예라고 봐요. 아주 건전한 젊은 청년들이죠. 예, 근데 항상 이렇게 박수를 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이 왜 해체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의 감정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으로 그들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청년들, 건전한, 건실한 청년들을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기도 많고, 뭐,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고, 꿈결같이 생각하지만 그 뒤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들의 심장에는 숯과 같이 탄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고통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정적으로 저 상황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은 고해의 바다다. 육체가 있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삶의 숙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평온해요. 행복해요. 그거는 바보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펼쳐서 지금 나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밝게 보면, 와, 내 삶의 숙제가 이렇게 많았어? 한 명의 적어도 요가에서는 2,000개 이상의 삶의 숙제를 한 명당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가 2,000개의 삶의 숙제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모르는 새 인상 쓰고, 모르는 새 거칠게 말하고, 모르는 새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죄송할 때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타인의 행복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건큰 힘을 가졌다는 거라고 해요. 고해의 바다를 넘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담긴 감정 상태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심장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하는 거라고 해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을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제어함으로써 감각을 제어함으로써 감정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한 감정 속에서 지혜로움을 선택해서 바라보면 갈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이라고 해요. 그게 곧 깨달은 분들의 삶의 형태고요. 그들의 행복, 깨달은 분들의 행복을 그래서 지복한 삶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고통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꿀벌 호흡을 통해서 감각을 거두어들이고 내면의 안쪽으로 바라봤을 때 과도한 감정을 거두어내고 저 멀리로 보내고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몸이 있는 이상 언제나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내면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감정 조절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뇌와 심장에 집중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욕구와 욕망을 잘 정리한다면 행복은 항상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평온함과 고요함은 항상 함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난 아무 일 없어요? 그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평온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깨닫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그거는 게으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2분 집중 명상을 하면서 한번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엄지손으로 귓볼을 당겨서 귓구멍을 막고 네 개의 손으로 눈 가립니다. 감각을 제어합니다. HUM, 훔 소리와 함께 심장에 담겨있는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를 찾아오는 감정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양손을 내리고 잠시 눈을 떠보시면, 와, 2분 동안에 마음의 여행을 갔다 왔구나 할 정도로 어디 먼데 갔다 온 만큼의 아마 다른 세상 정도의 고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드라와 함께하는 호흡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깨를 잠깐 쉬었다가 계속 반복해 보세요. 수다니파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두름의 경, 수다니파타 들으시면서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수행스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의 일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이익을 동기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요가 선생님들 중요한데요. 이익을 동기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회원수의 유지를 위해서 안 해야 될 말을 한다거나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또한 수행승은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며 동기를 숨기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뻔뻔스러운 행위를 배워서도 안 되며 불화를 가져온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는 평화로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피스풀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우선 말이 많다는 것 자체는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인지, 말을 쓸데없이 필요 없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속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하며, 알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지혜와 규범과 금계를 자랑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난이 정도 살잖아. 난 이렇게 많이 베풀어. 난 이렇게 봉사 많이 해. 이미 그거 봉사 의미 없습니다. 베푼 의미도 없습니다. 말로써 다 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거가 요만큼인데 매일 반복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놓은 복을 다 까먹은 거예요. 다시 또 하고 또 다시 비워지고. 그러니까 난 이만큼 했어 라고 내 생활이나 나는 이 정도로 지혜로워. 내가 해서 이렇게 잘 됐잖아. 나는 이 정도 규범도 지켜. 이러면서 나안 해야 될 거, 뭐, 나 채식하잖아. 오후불식하잖아. 뭐, 나 이런 거안 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이거는 이미 수행도 아니죠. 내가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무엇인가 잘 규칙을 지키고, 내가 좀 지혜로운 판단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내 삶을 발전적으로 만들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할 때옆 사람들은, 아유, 저러려고 봉사했어? 어우, 저 사람 또 나한테 또 이렇게 하고 생색 엄청 내겠네. 엄청 떠들고 다니겠구만. 이러면서 믿음이 안 가고요. 우선 미움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밀어냄을 당하게 되니까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입을 다물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필요도 없던 거예요.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리석다가 노자인가? 장자에 이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다고 얘기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빛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 저의 어리석음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시 중요할 것 같고요. 봉사나 베품은 이미 지나간 거 입에 담지도 말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도 굳이 돕는 얘기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책상 위에 빨간 줄로 쫙 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수행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서 많은 비난의 말을 듣고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독사였거든요. 제가 거의 이게 완전 찔려요.
저는 말로 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말로 질려고 노력해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은 보복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승은 이러한 가르침을 잘 알아 분석하며 항상 새김을 확립하고 배워야 합니다. 소멸이 평안임을 알고 고타마의 가르침에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참으로 패한 일이 없는 승리자로서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친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의 가르침에 방해하지 말고 항상 새김을 확립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름의 경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우리가 책상 위에 빨간 줄쫙 꺼놓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기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호흡을 그만하시고 손 바닥에 열을 냅니다.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오늘 명동 롯데호텔 지하 1층에서 명동 롯데문화센터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남 신세계 수업이 개강을 하고요. 아마 그날 당일 등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러면 마련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찾아뵈려고 해요. 어제 아슈람을 갔더니 이수경 선생님이 1주년 기념이라고 아마 보내주신 것 같은데, 금수저를 세트로 보내주신 거예요. 뭐 아슈람 선생님 그런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 왔습니다 이러지 아 궁금한데 좀 열어봅시다 이러시는 경우 처음이었거든요. 너무